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로 하늘 유업을 이을 자답게 계속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후견인과 청지기, 종과 아들의 비유를 사용하여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를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적용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가 되었기에 그 참 정체성을 기억하며 구원의 의를 힘입어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는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실제로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성인이 되기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 종과 같은 처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어렸을 때는 정해진 규칙과 질서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서 종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유업을 받을 자는 로마서 8장의 상속자와 같은 의미인데요.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뀌었기에 종의 신분일 때 지배받던 율법에서 벗어나 아들의 삶을 규정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전의 종의 습관과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율법에 매여 어린 신앙을 지닌 성도들에게 하늘 유업 받을 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참된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핵심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초가 무너지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 유업을 받은 자인데 이는 단순히 하늘에 우리를 위한 처소와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 유업 받을 자, 곧 상속 받을 자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 그런 신분과 재산을 얻어내고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졌기에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자 또는 상속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기에 바울은 성도가 하늘 유업을 받은 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성도의 모습에 헛수고가 될까 두렵다는 바울의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수고가 헛될까에 대한 두려움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갈라디아 성도에 대한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며 끝까지 그들을 돌보는 참 목회자의 심정을 바울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뿌린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수고하였지만 사역의 열매가 없을까 바울은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노심초사하며 언제나 전심전력을 다하였던 바울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이전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어떤 종교적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얻으려는 율법주의적이고 공로주의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비결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묵상하며 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늘 유업을 상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담대함과 자존감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유업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이전의 구습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문 성문교회가 복음을 위해 애쓴 모든 수고와 사역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소서.